기계는 이제 바람으로 밑에서부터 말리고 이것은 이제 불로 위에서부터 말리니까 육아가 더 잘 구워지더라고. 육아는 어떻게 건조시키냐에 따라서 육아가 잘 구워지고 또 안 구워지고 그래요 전부. 이렇게 해서 얼마나 건조를 시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한 3시간 정도에서 빼기 시작해요. 3시간? 네. 반죽을 건조 숙성시키는 데만도 무려 3시간. 그 사이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건조 숙성실의 문을 꽉 닫아놓는데요. 이 시간 우리의 육아 반죽들은 활활 타오르는 연탄불에 속까지 꽉꽉 숙성되고 있습니다. 어느새 3시간이 흐르고 뜨거운 열기를 견딘 육아 반죽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 궁금증을 안고 드디어 공개된 숙성 반죽. 다 굳었네요. 예. 이렇게 건조 숙성실에서 꺼낸 뒤에도 반죽을 하나하나 직접 손으로 만져보며 숙성 여부를 확인한다는 김광영 다리. 모르는 사람들은 가격이 좀 비싼 할지는 하는데 와서 직접 보신 분들은 아무 말도 안 해. 노력과 정성이 가득 들어갔다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3시간이 지나서 딱딱해진 육아 바탕은 통으로 옮겨집니다. 여기에 정체물을 무언가를 붓는데요. 육아 바탕이 잠길 정도로 가득 부어서 재워놓는 것이 비법. 식용유예요? 아니요. 현미유라고 쌀 겨로 만드는 기름이 따로 나와요. 육아 굽기가 잘 띄워지고 좀 좋아요. 한 8시간 정도는 기름에 이렇게 스며들어야 육아가 잘 구워져요. 이렇게 8시간 동안 현미유와 하나가 된 육아 바탕이라야 단은컨대 최고로 잘 부풀고 딱딱해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기름이 안 바른 거예요. 차이죠. 이제 이게 모양은 똑같은데 모양과 크기는 동일하지만 바닥에 구운 후에야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현미유에 재워놓은 것과 재우지 않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직접 구워서 보여주겠다는 달인. 현미유에 재우지 않은 육아 바탕을 화덕에 정성스럽게 굽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자 조금씩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는 육아 바탕. 하지만 어째 구워지는 그 모양과 크기가 좀 요상합니다. 겉이 까맣게 타들어간 것도 기름을 재운 육아와는 다르네요. 이 기름이 중요해요. 그러네. 응. 이봐요, 이거. 한대잖아요. 그죠?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두 육아 바탕. 이건 뭐 돌덩어리라도 된 듯 딱딱한데요. 급할 때 못질해도 되겠습니다. 화력 강하기로 둘째 가라면 서러운 연탄불 앞에서 하루 15시간 이상 육아를 구워낸다는 달인 부부. 하루를 불 앞에서 시작해서 불 앞에서 끝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꺼질 줄 모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강한 열기 내뿜으니 자급장 안은 이미 한증막이 따로 없습니다. 덕분에 달인 부부의 이마에서도 연신 땀방울이 흘러내립니다. 시원한 얼음물 한 대접으로 그 열기를 식혀보는데요.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가 이보다 반가우랴. 아이고, 우리 제작진도 좀 나눠주세요. 더운 게 아니라 사우나실이지. 몸에 옆에 옷을 못 해요. 이 땀 냄새가 진동을 해가지고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아주 더워서 뭔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연탄불에서 쉴 새 없이 올라오는 열기. 그 온도가 100도를 훌쩍 넘기니 달인 부부 정말 대단합니다. 온종일 불과의 사투를 벌여야 하는 만큼 위험한 순간도 많았다고 합니다. 힘드니까 깜빡 졸았어요. 그리고 놀래가지고 갔더니 세상에 손을 여기다 이렇게 탁 저기 짚어버렸어요. 응급실 그냥 급하게 갔는데 좀 많이 데워가지고 화상을 입었죠. 고된 일 탓에 깜빡 졸았던 것이 큰 상처로 되돌아왔는데요. 육아를 만들며 얻은 노력의 대가라지만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건 사실이라고요. 애기 아빠도 손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여기가 손끝에 이렇게 화상 입어가지고 가늘고 고와서 여자만큼 예쁘다고 놀림받았던 손. 하지만 25년 동안 연탄불 위에서 매일같이 육아 바탕을 뒤집다 보니 손끝이 상하지 않은데요. 상처만큼이나 그 고통도 대단하다고 합니다. 계속 굽다 보니까 익어가지고 저녁에 잠자러 들어가면 손이 막 애리고 절리고 그래요, 이 손이. 하지만 오늘도 하루 종일 손을 대며 육아를 굽고 또 굽는 일 멈출 수 없습니다. 나도 그전에 힘든 게 있는데 야 아들맨이라 다 힘들게 할 때 너무나 짠하죠. 열심히 일해갖고 잘 사는 것이 좋지요. 예. 새벽 1시 반 달인의 작업장에도 어둠이 짙게 깔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인 가족들 단란한 모습으로 몰아.